안녕하세요. 2020년 1월 2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의 암호화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오후 1시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2월 31일 지지선인 830만원 구간을 이탈했습니다. 이로써 급락 가능성이 더 커졌기에 비트코인이 다시 850만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는 비중 축소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8.3%로 전주 대비 0.6%가량 하락했습니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큰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한 주간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 코인 대부분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44% 하락했지만 이더리움과 리플이 각각 2.41%, 0.64% 상승했으며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는 각각 8%, 11%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박 코인들도 대체적으로 보합권 내 흐름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전일 거래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 지난 한 주간 상승폭이 컸던 코인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담보대출 플랫폼인 이더랜드가 117% 급등했습니다. 이더랜드는 바이낸스 상장 이후 약세를 보였으나 메인넷 론칭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이끈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와이프 지갑과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유틸리티 토큰 스와이프가 21% 상승했으며 암호화폐의 개발, 전송,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자 러시아의 이더리움으로 불리는 웨이브즈가 1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하락폭이 큰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물류 시스템인 비체인이 마이너스 7%,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인 람다가 마이너스 6%, 블록체인의 트릴레마인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의 3중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알고랜드가 마이너스 6% 하락했습니다. 2020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지지선을 또 이탈했고,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에는 별다른 이벤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당시에는 버블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인터넷의 효용성은 인정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상용화되지 않은 블록체인 기술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침체기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핀테크 열풍과 함께 성장했던 P2P 대출 산업이 빠르게 위축되어 가는 것을 봐서는 디파이도 지금 시장을 극복할 만한 최선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암호화폐처럼 펀더멘탈보다 모멘텀 위주로 가격이 움직이던 바이오 산업도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을 예측해 볼수 있는 좋은 레퍼런스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개발 기대감에 국내 증시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실적 부진과 임상 실패 등의 영향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모멘텀이 아닌 펀더멘탈, 즉,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닷컴 버블과 바이오 버블의 선례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모멘텀보다는 펀더멘탈이 가격 상승을 이끄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 정도의 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블록체인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좀더긴 기간을 보고 암호화폐를 투자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 고점을 돌파하거나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발생한다면 다시 오를 수 있겠지만 이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전반적인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한 시국입니다. 이것으로 2020년 1월 2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코인 투자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디스트릭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코인 상담소에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